사람. 이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황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앙이 없는 사대교회에 대한 같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음과나 다름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에 상응하여 살아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네, 살아있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후에 그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지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인체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삶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